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을 한 현상윤 선생, 그리고 고화 송진우라고 이게 그 고향 비슷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 장인이 만들어 놓은 영학숙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거든. 지금 그 창평이라는 데 가면 그게 있는데, 거기서 만난 그 송진우 선생이랑 해서 이 세 분이 요 밑에 숙사에서 항상 살았다고 그래,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여기가 굉장히 그 관원들의 일본 관원들의 눈을 피하기 좋고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이 3.1운동 빠구다 공원에 대한 거사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때 준비를 한 것이 뭐냐면 그 최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보성학교 교장이었거든. 그 최린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 나혜석이라는 사람 아니야? 나혜석하고 이렇게 애인인가 부인 결혼했나? 응? 나혜석의 그 애인들이야. 나혜석이라고 아주 신여성으로 아주 멋있는 그 여자 몰라? 근데 그 최린 저기 했죠. 그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 저 정주의 오산학교 하고 그래서 이 천도교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하고 또 한용운 선생 불교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여기가 이제 연락사무소 비슷하게 하면서 그 3.1운동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3.1운동을 만들므로써 내가 이제 최후조로 얘기할 거는 지금 너무 그 대화가 길어졌는데 최후조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우리 민족의 모든 이러한 복벽운동이고 애국계몽이고 이런 의열투쟁론자들의 모든 갈래가 이 3.1운동으로 일단 마무리되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뭔가 이제는 왕조는 끝났다. 더 이상 복병운동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느냐를 고민을 하게 되는 이 국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그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1919년은 어떤 의미에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된 거예요. 그죠? 전 국민이 모여서 선언했으니까. 일본이 여기를 강점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것도 뚜렷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여러분들 식민지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식민지 정책에서 일본이 강점을 하고 있지만 식민지라는 것도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우리는 벌써 거족적으로 1919년에 식민지로서 만족하지 않고 독립국이라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야?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족이다. 자주민이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도 지배를 받는 민족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는 백성이다. 그래서 자주민임을 성급하고 독립, 홀로 설수 있는 나라다. 일본이 니들 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뭐야? 그 다음에 할수 있는, 해야 되는 게 뭐야? 선포로 끝나지 않죠? 정부를 세워야죠. 그래서 바로 4월 달에 상해에서 뭐가 세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고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고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3.1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뒤로 27년 동안 우리 민족은 정부를 가진 나라로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이 현대사는 이러하게 당시 이 지구상의 80%가 식민지로 덮여 있는 식민지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망명 정부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투쟁한 유례가 없다. 그 출발이 출발의 한 진원지로서 여기 중앙학교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학교를 댕긴다 하는 거를 단순히 중앙학교를 댕긴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중앙학교 와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앙학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앙학교가 바로 그런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의 한 분수령이고 그러한 역사의 진원지로서의 중앙학교의 위치는 곧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현대사의 새로운 인식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러한 비극적 역사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아니겠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총칼에 짓밟히는 상태로 또다시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기민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 보다 주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자주민으로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나는 그 힘을, 그 여러분들이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논술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논술은 고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합리적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철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문장력.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고력과 문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듣고 재미있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아무 때나 나한테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강의와 더불어 그야말로 훌륭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인간으로서 용감한 인간으로서 이 학교의 최초의 교훈처럼 웅원한 웅대하고 먼 그런 웅원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